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떻게 준비 잘 하고 계시죠? 네. 저희 괜히 이렇게 또 사람 붙이는 느낌이라 죄송스럽긴 한데 여튼 뭐 우리 김일구 상무님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네. 굉장히 기대됩니다. 뭐 저랑 아마 이프로님도 당연히 아니 당연히 와야죠. 네, 바, 가실 거고 바로 긁었는데. 네. 자 일단 오늘은 우리 김일구 상무님이랑 또 할 이야기 저희 제목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중국 한국의 실책과 러시아 브라질의 어부질이 그래요. 뭔 얘기인지 타이틀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달긴 했는데 뭐 한국은 무슨 실책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중국이 약간 다플레이 한 건데 알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러시아가 무슨 어부질인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 환율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환율이요? 환율은 달러와 약세 요건 빼고 그 뒤에 게 들어갔네요. 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고 네. 달러 약세. 예. 뭐 좀 전에도 네. 달러 약세 이야기 좀 하시더라고요. ABN이 예, 저기 했잖아요. 예예. 근데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최대 은행. 올해 달러 약세에 대한 전망은 뭐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네. 뭐 네. 컨센서스다 이렇게 봐야 될 정도인데. 그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파월이 금리 인하해 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 경제를 끌 거 아니고 그러면 네. 이제 해외에다가 달러 약세를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이 달러와 약세라고 하는 게 갖는 의미가 뭔가 네. 이게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 어떻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미국 달러화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가장 중요한 게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미국 남북 전쟁도 어떻게 보면 그 돈 문제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1933년에 루즈벨트가 국내에서 금태한 정치 시킨 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볼 때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네. 예 국제적으로 금태한을 중지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네. 베트남 전쟁할 때 돈을 엄청 뿌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미국 2차 대전 때도 유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뿌렸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베트남 전쟁에 돈을 뿌렸고 전 세계가 달러를 많이 가진 거죠. 종이를. 네. 전 세계는 그걸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걸 금하고 이걸 금하고 바꿔야지 생각. 이거 금하고 똑같은 거다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미국은 금하고의 가치를 유지했으니까 달러화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종이를 모아놨는데 이거는 금하고 교환하는 증서로 모은 것이지 종이를 모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이 나 그 종이 금하고 안 바꿔줘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라는 금이 아니고 종이를 가진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인 종이화폐가 나오는데 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종이화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 편의성 때문에 국내에서는 쓰던 거예요. 근데 국제적으로는 뭐 다른 나라 종이화폐를 내가 어떻게 믿어요. 국내에서 우리 종이화폐 안 쓰잖아요. 그러면 경찰 오고 군대 옵니다. 그래서 쓰게 만들죠. 그런데 네. 국제적으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금을 베이스로 해서 거래를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금을 베이스로 한 거래가 끊겨버리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달러화. 이 달러화는 버냉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류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인류의 뭐 7대 불가사의 그 다 합쳐도 네. 종이를 받고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한 물건하고 교환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종이를 가져와요. 금하고 바꿔주지도 않는데. 아, 옛날에 은행으로 넣어주면 섭섭하다. 현금으로 좀 달라고. 봉투 누런 봉투 그런 분들도 많았어. 숫자로만 이제 보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우리가 달러화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전에는 금을 받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유명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 이야기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달러화 문제라는 데 직면을 합니다. 네. 그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정자시키니까 유럽에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이미 그 달러화는 전 세계 엄청 풀린 상황에서 달러화의 가치를 없애버린 거예요. 금하고의 달러화에 고정되어 있는 가치를 풀어버리니까 이 우리 그 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달러가 종이가 된 것이죠. 그럼 이게 화폐의 가치라는 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선가 이제 뭐 저기 불꽃만 하나 튀게 되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올 거다라는 걱정을
심각하게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그리고 실제로 중동에 이제 전쟁이 생기면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70년대 10년 내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이제 유럽의 재무장관들이 미국 재무장관을 앉혀놓고 따지기 시작한 것이죠. 아니, 당신들 이렇게 나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인플레이션 생긴다. 이거 달러 다시 걷어들어라. 그 고정환율제로 다시 들어가든지 달러와 다시 걷어들으라고 하니까 당시에 미국의 재무장관 존 커넬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달러와 그거 우리나라 통화 맞다. 네. 우리의 커런시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달러와 문제는 그건 당신들의 문제다. 달러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네. 달러화 우리 통화 맞는데 달러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건 아니 왜 우리 보고 긴축하라고 하냐. 그럼 당신들이 긴축하면 되지.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면 당신들이 긴축하라. 이게 이제 경제학이 전 N-1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나라가 있으면 네. 통화는 두 개지만 환율은 한 개예요. 두 나라가 그렇죠. 있는데 네. 통화는 두 개지만 교환 비율이니까 환율은 한 개다. 네. 네. 가격이 한 개가 나오는 것이죠. 네. 세 나라가 있으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있으면 환율이 세 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두 개 나옵니다. 원화 달러 엔화 달러가 나오면 원화 엔화 환율은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세 개면 환율 두 개 나오고요. 나라가 엔 개면 환율 엔 마이너스 1개가 나온다는 그렇지.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가 비어요. 하나가. 네네. 하나가 빕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있는데 가격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힘센 쪽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두 나라가 있는데 가령 환율이 한 개예요. 네. 그러면 뭐 가령 이제 한국과 미국이 있다고 치죠. 한국도 이걸 원하고 미국도 미국은 저걸 원한다. 그게 외환시장에서 환율이라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존 커넬리가 그 말을 한 것부터 시작해서 보면 이거 뭐냐면 우리는 달러화는 우리 커런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 이거 나도 영향을 받는다니까 그건 네가 해결해 이러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달러화의 지배의 핵심입니다. 달러화의 지배의 핵심이고. 그러면 지금 뭐 달러 약세라고 하는 게 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뭐 그래서 미국이 달러 약세를 한다고 치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느냐면 달러 약세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좀 알기 쉽게 도식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달러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겠죠. 갖고 네. 있으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뭐 순환적인 일이고 뭐 계속 그럴 거는 생각 안 하지. 어쨌든 지금 달러 갖고 있으면 안 되겠네. 올해 돈 벌려 그러면 달러화를 다른 통화로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로를 사고 뭐 엔화를 사고 원화를 사고 그러면 이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이 나라 통화 가치 올라가는데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환율이고 그럼 이제 달러 환율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가령 수출이 안 된다. 뭐 유럽이 아니 경기 좀 좋아지려고 하는데 이게 유로화가 강세로 가지고 경기가 또다시 나빠지고 있다. 이런 네. 달러 문제 직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 누가 풀어야 되느냐. 미국이 다시 달러 강세를 해서 푸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부양해야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달러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는 너희들이 긴축해야 되는 거고 달러화 때문에 아니 이게 경기가 이래 가지고는 안 좋아지잖아. 그건 너희들이 경기 부양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존 커넬리가 이야기했던 달러화 문제입니다. 달러화 문제는 당신들의 것이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라고 하는 거는 이쪽이 그걸 받아들이면 상대가 미국 이외 국가들이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전 세계적인 상당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낳아요. 우리가 플라자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사실 환율 가지고 뭐 했다기보다는 환율이 그렇게 되니까 엔화 가치가 그렇게 올라오고 엔화 환율이 그렇게 떨어지니까 일본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경기 부양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 통화 가치를 엔화 환율을 많이 떨어뜨릴수록 일본이 경기 부양해야 되는 부담이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블이 발생했다. 요게 중요한 거지. 환율 그 자체만 가지고 플라자비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제2의 중국판 뭐 플라자비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핵심은 환율이 아니고 경기 부양이에요. 경기 부양입니다. 얼마의 돈 가치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 가치에 따라서 경기를 그 해당 당사국의
어떤 정책, 금융정책, 뭐 재정정책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달러 약세가 전 세계를 이끄는 방식입니다. 그게 달러 지배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달러 지배의 핵심은 경제학에서는 이게 N-1 문제. 만약에 이게 두 나라가 있는데 가격이 두 개면 네. 따로 가면 돼요. 따로 가면 됩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두 나라가 교육을 한다면. 예. 네. 근데 이게 금이라고 한다면 금에 의해서 금하고 파운드, 금하고 달러 이렇게 가격이 두 개가 나오죠. 그죠? 근본위제에서는 N-1의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가 뭐 이런 환율 가지고 외환시장에서 다른 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네. 아니 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얘기 전에 하나만 제가 좀 궁금해서는 미국이 이제 우리 금 안에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딴 나라들이 네. 그러면 그래 뭐 미국이니까 이렇게 다 인정을 한 거야 아니면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었는데 다 미국이 제압을 한 거예요. 그 반발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프랑스가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었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재금 프로그램 돌리고 유럽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 전쟁까지 해가지고 달러가 막 풀려나오니까 네. 다른 나라들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눈치를. 네. 왜냐하면 미국이 2차 대전 때 도와준 것도 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종이돈 종이 막 갖고 있는데 이거 금으로 바꾸고 싶어도 다른 나라들은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네. 프랑스는 조용히 있을 나라가 아니죠. 이거 종이 가져가고 금 바꿔. 라고 했어요? 바꾸죠. 예, 했죠. 68년에 이제 프랑스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들이 다 들썩들썩 우리도 할까 우리도 할까. 여기서 이제 닉슨이 고민하다가 안 바꿔줘 이렇게 한 것이죠. 안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71년에 이제 금태환 정지선언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네. 바꿔달라 그러는데 안 바꿔줘. 전쟁하든가. 뭐 아, 미국 했어요? 예, 그게 이제 금태환 정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는 에이씨.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가져오든가. 주먹이 깡패지 뭐. 예. 옛날 같으면 그 나라 그 심장부로 전쟁해가지고 그 나라 심장부를 장악한 다음에 그 나라 금고 열어가 가져가는 거죠. 금 실어가지고 마차에다 실어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옛날 방식인데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받아들인 건데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달러의 지배력이라고 하는 게 군사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경제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종이 앞에 달러 종이를 받으면서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물건들 교환하고 기쁨만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교환하고 미국이 아닌데 제3세계끼리 거래하는데도 달러를 거래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제력에 대한 믿음이 뒤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인 주제 네. 다시 돌아와서 한국과 중국은 실책을 했고 러시아와 브라질이 어부지리를 얻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실 실책이라고 뭐 제가 썼던 것 같긴 한데 실책이라기보다는 집중적인 네. 견제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 통화 가치는 다 달러에 대해서 떨어뜨리고 막 이러는 다 떨어뜨리는데 네. 한국 중국이 통화 가치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떨어뜨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그럼 한국 중국 원화 환율 이야기하면 달러 중국 달러만 이야기하면 미국하고 한국만 걸리잖아요. 그래서 네. 학계에서는 이제 요걸 이제 실효 환율 이런 개념을 씁니다. 실효 환율. 아, 실효 환율. 이펙티브 네. 환율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가령 한국과 관련 한국이 거래하는 네. 나라들 다 가중치만큼 넣자라는 거죠. 그럼 중국 위안화 지금은 중국이 뭐 수출입으로 보면 미국보다 훨씬 더 크죠. 두 배 이상 많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의 비중이 많이 들어가고 한국 그다음에 이제 달러와 뭐 이런 프랑스 뭐 다 들어가는데 유로와 다 들어가는데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과 중국은 이 실효 환율 그것도 뭐 물가까지 감안한 실질 실효 환율로 보게 되면 네. 상당한 기간 동안의 강세라기보다는 강세가 계속돼 왔어요. 계속돼 왔고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적인 견제를 받은 거예요. 경상수역자를 많이 내면서 네. 전 세계로부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중국과 환율은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면서 가령 뭐 중국 위안화 환율도 사실 지난 2010년 이후로 계속 절상을 해왔거든요. 네. 6.2위안까지 지금 한 6.9 되지만 한국 원화도 뭐 1200원 하다가 지금 뭐 1100원 하고 있고 뭐 계속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나라를 보면 뭐 저기 가령 뭐 러시아나 브라질이나 환율 엄청 올랐거든요. 올랐다는 게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졌다고요? 네. 네. 인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그래서 신흥국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집중적인 견제를 받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환율을 올리는 거예요. 조금씩. 왜냐하면 어차피 신흥국가들은 아직까지 부자 나라가 되지 못한 그러니까 치열한 국가 간의 경쟁에서 경쟁에 내몰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때문에 그리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자본의 유입. 야, 저 나라 싸지 않냐? 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뭐 엄청나게 덤핑하는 게 아니고 좀 싸게 해서 야, 저 나라 갈까? 저 나라 갈까? 할 때 아, 저 나라 싼 것 같은데 저 나라 가자.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동화가치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동화가치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들 사이에서 선진국은 이런 게 없습니다. 선진국은 환율을 어떻게 할 거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안 해요. 통화 가치는 서로 간에 다 안정시키고 그까 장난치지 말자라고 하는 게 국민적인 합의가 돼 있는 나라들이 선진국입니다. 네. 그래서 MSCI가 우리나라한테 너희들 선진시장 들어가려 그러면 원화를 완전히 국제화시켜라. 정부가 움직일 수 없도록 완전히 국제화시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환율을 신흥국가들이 늘 하듯이 아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러면 네. 저기 통화가치를 좀 절하시키고 환율을 올려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완전히 국제화시키라는 그래야지만 그게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흥국가들은 신흥국이라는 나라들 MSCI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가는데 신흥국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통화가치를 근데 여기 좀 그리스 같은 나라가 들어가 있는 게 좀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통화가치를 약세로 만들 유인이 존재한다라는 아니 근데 미국이나 유럽 뭐 이런 데도 일본도 엄청 막 돈 쏟아붓잖아요. 그게 결국은 통화가치 하락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단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아. 지금 미국이 달러 약세 뭐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네. 맥락인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길게 보면 이제 그렇게 통화가치를 계속 절하시키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실물가가 상승되죠. 예.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떻게 보면 환율이라는 거는 소비자 환율을 올리게 되면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수출 기업으로 돈을 이전시켜 주는 겁니다. 가격 변수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 소득의 이전을 낳아요. 네네.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갖고 있는 사람이 금융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가져가는. 네네네. 이게 인플레이션이든 환율이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자원을 재배분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성장을 하려고 하는 신흥국가들에서는 아무래도 소비자가 소비해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환율을 올릴 만한 유인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다들 맨날 환율을 올리는 그런 경쟁을 해요. 조금씩. 눈치 봐가면서. 네, 눈치 네. 봐가면서.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확 경상수지 흑자를 내버리고 나면 중국이나 한국처럼 국제사회가 다 이거 막 쳐다보는 것이죠. 야, 쟤 잡아라, 쟤 잡아라. 너희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맨날 니네 수출만 하냐. 네, 돈만 중국도 집중적인 견제를 받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미국의 관세까지 두드려면 아무리 해도 미국이 옛날에 일본한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중국한테도 이 정도가 되면 저기 통화가치 절상시키로부터 베라벨 다 했죠. 네. 10년 동안 했는데 중국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로까지 때리고 들어가요. 안 받으면 이런 것까지 때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저렇게 성장하면 언제 뭐 2045년이 되면 미국을 앞서고 뭐 브릭스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네. 절대 말이 안 되는 게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국제사회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면서 환율이 더 이상 경쟁 도구가 안 되면서 성장이 꺾여버리는 그게 이제 신흥국가들은 다 공통적으로 직면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까지 오게 되면 한국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 직면하는 것이죠. 한국도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면서 통화 가치에서 이제 저러고 있는 사이에 뭐 물론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상품 경쟁은 관계는 아닙니다만 베트남, 브라질, 뭐 인도,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슬금슬금 우리는 뭐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통화 가치를 절하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이 브라질, 러시아, 인도, 베트남에 주목해야 되겠네. 중국, 한국은 그래 뭐 좋았어 좋긴 했는데 그 뭐 아유 그 우리가 가서 별로 볼 건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뭐 가치 투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르게 보겠냐? 특히나
거기다가 기업을 만들고 기술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 그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 그 밸류를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보는 것 중에 신흥국은 환율. 그럼 이제 지금 그런 게 발생했습니다.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하고 뭐 그 나라의 금융 투자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인데 네. 눈이 띠용해요, 띠용. 야, 브라질, 러시아. 뭐 그래요. 뭐 경제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2014년 15년에 유가 폭락, 철강에서 폭락하면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었고. 네. 그다음에도 성장률은 뭐 1, 2% 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환율은 계속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위험해서 환율이 올라간 게 아니고 인도, 베트남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냥 남들이 관심 그 저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냥 슬금슬금 올린 거예요. 예. 중국을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기회가 찬스죠. 이때 계속 조금씩 올려갔던 겁니다. 경제는 실제로 그 나라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워온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 한국이 실척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그거는 집중적인 견제를 받은 견제에서 벗어나 있던 지역은 경제는 상당히 견실해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달러 베이스로 보게 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작년부터 이제 그 주가 상승이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브라질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러면서 작년으로 보면 연간 한 30%씩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낳고 근데 여전히 환율이 이제 지금 환율이 조금 내려오기 시작해요. 이 나라들이 고점 찍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얘네들도 좀 그러겠죠. 더 이상 환율을 끌어올리기는 좀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였으면 다 했다.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언제까지나 계속 뭐 하늘까지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그 우리가 기회를 봐서 환율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이제 됐다. 좀 돈도 들어오게 하고 환율 좀 조금 냅두자. 근데 너무 빨리 절상되지 말게 조금씩 환율을 절상시키자. 뭐 이런 베이스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달러 약세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의 관점에 주목을 해야 될 나라들은 네. 그런 나라들이 되겠죠. 아 그동안 슬금슬금 환율을 올려놨더니까 돈가치를 네. 떨어뜨렸던 나라들에. 네. 근데 경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나라들. 대표적으로 그게 러시아와 브라질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나라가 대표적이죠. 러시아, 브라질, 베트남, 인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대표죠. 그럼 이런 나라들에 이제 투자를 해도 괜찮을 시점일까요, 지금이? 네.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네. 통화 가치가 약해지고 이게 이제 절상되기 시작할 때, 환율이 내려오기 시작할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신흥국에 대한 투자의 어떤 컨센서스예요. 아, 신흥국에 대해서 투자 들어갈 때는 환율이 그러니까 돈 가치가 엄청 떨어져 있을 때에서 약간 올라가려고 할 때 네.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낮 떨어졌다.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달러화를 보고 들어가는 건데 달러화가 강세로 갈 때는 신흥국가들은 네. 우리가 견제를 받는 나라 아니면 계속 또 환율을 올려요. 조금씩 올립니다. 네네네. 많이 올리면 소비자들이 그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올려가는데 국제적으로 달러 약세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상황에서도 약세를 만드는 건 명분이 그렇죠. 없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너무 빨리 내려가게 하지 말고 속도 조절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슬금슬금 내려가는데 그동안 많이 올려놨던 나라의 경우에는 이걸로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아니 러시아 작년에 뭐 이미 30%씩 올랐더만 환율이 그 주가가 근데 환율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 한 30% 정도 올랐어요.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전에 2014년, 15년 이것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가 폭락할 때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니까 신흥국을 볼 때는 네. 주가나 뭐 금리나 이걸 우선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네. 무조건 환율. 아. 얘네들이 절상될 것 같냐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뭐 좀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얘네들이 그동안 환율을 많이 올렸냐 그리고 달러가 이제 약세로 갈 거냐 이 두 네. 가지 조합이 맞으면 신흥국이죠. 얼마나 뭐 한 5% 떨어져서 이런 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뭐 한 돈 가치가 뭐 한 3, 40% 이상 빠진 뭐 이런 나라들을 골라야 되나요? 그런 나라 중에도 그러면 뭔가 수출할 게 많은 나라들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수가 잘 돼 있는 나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거든 저거든 괜찮습니다. 어차피 네. 신흥국이라는 데는 제가 지난번에 선진국과 신흥국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가 다 알아요. 신흥국은 통화가치를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얘들이 통화가치를 강세로 만들겠다 싶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얘들이 더 이상 강세를 안 할 거야. 네네. 들어가면 돈이 들어가서 얘네들 원래 국내 돈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 돈이 확 들어가면 이게 주가도 끌어올리고 아. 부동산 가격도 끌어올리고 이게 채권 가격도 아. 끌어올리고 다 끌어올리는 네네. 통화 가치도 올리고 그래서 신흥국은 트리플 강세, 트리플 약세 여기서 부동산 빼고 주식, 채권, 그 통화 가치 트리플 강세, 트리플 약세가 발생하는데 거기서 핵심 뭐냐면 통화 가치.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가고 금리는 채권 가격도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고 네네. 이런 우리나라도 되는. 사실 워낙 강세 때 주가 올라가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워낙 강세 되면 아 제조업체, 수출업체 다 죽는다 그러는데 그때 주가 올라요. 사실. 아, 네. 그때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그러면 환율이 다시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아, 못 살겠습니다 뭐 얘기 나올 때쯤 빠져야 되는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신흥국에 들어갈 때는 트리플 강세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네. 아마 지금 뭐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김한진 박사님하고도 그런 얘기하시면 항상 김 박사님이나 김상훈이랑 제가 얘기할 때 연말에 무슨 얘기냐 내년에 약 달러야 어떻게 강 달러야 내년에 약 강 달러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아, 달러 좀 약해질 것 같은데 아, 그러면 포트폴리오상 신흥국 자산에 어느 정도 실어보지? 뭐 이렇게. 네. 강달러 국면에선 맥을 못 추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약달러에 약간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얘들은 뭐 저기 단기적으로는 환율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환율 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나 금리나 뭐 돈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뭐 주가 올라가고 금리 떨어지고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 나라들은 자기가 돈 찍어도 돼요. 뭐 달러만큼은 아니지만 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서 뭐가 어떻게 되고 트리플 강세 트리플 약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꼼꼼하게 펀더멘탈 따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해외 투자에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요것과 요것을 헷갈려 하시는 겁니다. 신흥국에 들어가는데 경기 나빠진다고 신흥국 국채 샀다가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신흥국하고 선진국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구분이 뭐냐? 신흥국하고 선진국은 뭐냐? 네? 선진국은 뭐 저기 이제 성장 좀 성장률이 낮은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신흥국은 아직까지 성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덜 잘 사는 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환율로 보셔야 됩니다. 통화 가치를 움직이려고 하느냐, 통화 가치는 단기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예, 이게 근본이제 때, 저 근본이제 그 뭐 저기 뭐냐 뭐 그 가격 정화 플로우 메커니즘이라고 이상하게 번역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돈의 지배를 인정하고 가느냐, 그게 국민적인 합의냐, 네. 이건 선진국이에요. 아. 커런시를 국제화 시켜놓고 와 우리나라 커런시는 뭐 대충 알아서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나라가 선진국이죠. 네네네. 이 나라들은 환율을 갖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네네. 근데 이제 신흥국은 철저하게 환율을 1번입니다. 이거 무조건 1번. 이거 아니면 네. 신흥국에 투자하는 거 아니죠. 제가 그래서 마침 엊그제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언제 네. 방송 안 하시고 다녀. 아니, 어제 늦었잖아요. 반바지 입고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내 나라에 좀 아. 관심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아, 직접 또 눈으로 확인하고 와야죠. 네, 네 다녀왔습니다. 예, 베트남 아시겠죠? 네. 뭘 하러? 네, 제가 또 투자 인사이트 좀 드릴게요. 좀 이따가.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 요 환율, 아, 요건 굉장히 재밌네요. 아, 환율이 이렇게 될 때 돈 가치가 살짝 올라갈 때쯤에 이제 딱 들어갔다가 아, 갔다 싶으면 빠지고 아, 요런 전략, 큰 전략 하나 배웠습니다. 해외 투자 전략. 네, 오늘 김일구 상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